당신의 성격은 무슨 동물과 닮았을까요? 10개의 답변마다 여러분의 점수를 계속 더해간 다음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 뒷담화하는 걸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한 점수를 더해가세요. 당신은 어떤 친구 모임을 좋아하나요? 모임에서 보통 당신은 어떤가요? 다음 중 당신의 단점 한 개를 고르라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면? 다음 중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화를 자주 내는 편인가요? 코로나로 또다시 비대면과 모임 제한이 걸린다면?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나요? 다음 중 당신의 장점 한 개를 고르라면? 이제 여러분의 점수를 다 더해서 무슨 동물을 닮았는지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10에서 13점인 당신의 성격은 토끼를 닮았습니다. 언제나 자상하며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능력의 소유자로 언제나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쉽게 상처받아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14에서 16점인 당신의 성격은 사슴을 닮았습니다. 뭐든지 조심히 일을 처리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법이 없으며 항상 주위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나약한 모습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처음 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17에서 19점인 당신의 성격은 기린을 닮았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이며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20에서 22점인 당신의 성격은 부엉이를 닮았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약간 서툴지만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디테일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규율을 중요시 생각하고 판단력이 좋지만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23에서 25점인 당신의 성격은 고양이를 닮았습니다.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지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남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26에서 28점인 당신의 성격은 앵무새를 닮았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상유성이 좋고 풍부한 경험과 이해력이 좋은 타입입니다. 사회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특별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29에서 31점인 당신의 성격은 사자를 닮았습니다. 평상시에 승부욕이 있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결단력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타고난 리더입니다. 어려운 과제들을 즐기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2에서 34점인 당신의 성격은 늑대를 닮았습니다.
재치있고 모험심이 강해 평소에 흥미진진한 행동과 활기찬 일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은 진정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 기분에 좀 더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에서 37점인 당신의 성격은 말을 닮았습니다. 경쟁하는 것에 자주 흥미를 느끼지만 경쟁에서 지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짜증내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직 입장에선 당신은 정말 좋은 팀 플레이어입니다. 38에서 40점인 당신의 성격은 용을 닮았습니다. 언제나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댑니다.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과도에 때론 이를 허무하게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의 성격이 나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